네. 이 천장은 제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앤티크한 천장은 남겨두고 집안 가구 컬러도 천장 원목과 어울리게 맞췄어요. 창틀도 나무로 되어 있어 그대로 멋을 살리고 창이 크다 보니 채광이 좋아서 빛을 은은하게 막아줄 커튼에 달았는데 일부러 빈티지한 꽃무늬 패턴을 골라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혼자 살기엔 좀 넓은 집이라 거실이 허전해 보일까봐 식탁을 가운데 뒀고요. 의자가 다 다른 모양인데요. 제가 의자 욕심이 좀 있어서 뭐 어디서 주워오기도 한 의자도 있고 집의 분위기와 맞춰서 의자를 하나 둘씩 구입했어요. 빈티지 소품들이에요. 이제 70년대 세라믹 램프라고 해서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처음엔 지갑이 조금 얇아져서 후회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이용 중입니다. 서랍장은 고방 유리인 것으로 골랐어요. 와, 저 불투명 유리. 아, 진짜 옛날 것 같다. 할머니 집에 있던 거. 이렇게 오는 거. 맞아요. 네. 고방 유리가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을 내기에 참 좋더라고요. 이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컵이나 그릇들을 수납해 두었습니다.